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한국어 사전에서 무대를 검색하면 노래와 춤, 연극 등을 하기 위해 객석 정면에 만들어 놓은 단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무대는 단순히 이 같은 정의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데요. 배우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때로는 작품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잘 만든 무대는 배우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며 관객의 몰입을 돕습니다. 무대 미술 감독은 이 같은 무대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공연 연출에 있어 시각적인 부분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가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보통 6개월에서 짧아도 석 달 이상이 소요되며, 모든 과정은 공연 프로듀서가 디자이너에게 작품을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자신의 작품 성향과 스케줄 등을 고려해 합류하기로 결정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무대 미술 감독은 작품의 대본을 철저하게 분석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회의 분위기와 의복, 건축 양식 등을 모두 리서치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영화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 무대 미술의 경우에는 그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한인 최초 헐리우드 미더스의 손, 한유정 아트 디렉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유명한 분,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예, 이 자리에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 감독님께서는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아시안으로는 아주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현장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아주 명문 그 예술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또 대학도 예, 그런 관련과를 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누렸던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네. 왜 미국행을 결정하셨는지 그게 참 의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잘 나가셨던 분이. 네. 한국에서의 삶이 사실 편안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한마디로 하면은 follow my heart, 진짜 제 마음을 그냥 따라왔었어요. 네네. 왜냐면 그 중학교 때 어떤 계기로 제가 무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네. 그분이 자네는 무대 디자이너가 한번 돼보지 않겠나,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제 마음이 난 무대 디자이너가 돼야 돼. 너무 흥분이 됐어요. 그 생각을 하면. 그 어린 나이에. 네, 중학교 와, 때. 네네. 근데 그때 그걸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무대 디자이너가 될 거야. 네. 사실은 중고등학교는 제가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예고를 나왔지만, 네네. 대학교를 갈 때는 제가 이 원하는 과, 무대 디자인이란 과가 한국엔 그 당시에 없었어요. 네네. 개념조차 어떻게 보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그나마 비슷한 거를 찾다 보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관련과를 갔는데, 그 다음에도 제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국을 가겠다 하면서 대기업도 들어간 건 사실 미국을 가고 싶은데, 네. 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서 제가 돈을 벌고 그 능력을 키우느라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본인 네. 꿈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일단은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 네. 시드머니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종잣돈이 모인 다음에 네. 미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돈도 돈이고 또 경험도 네. 나중에 무대 디자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네. 예. 여기 이제 그 대학원으로 유학을 오신 거잖아요. 네네. 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예, 이 무대 디자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됐다면서요? 예.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theatrical 디자이너라고, 저는 무대 쪽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했어요. 네네. 여기서. 근데 그러면서 영화 쪽도 한번은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작품들이 이렇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무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또 USC가 영화가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네. 이제 저희 쪽으로 거꾸로 와서 디자인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 또 타 학교 작품까지 도와주다 그러다가 만난 프로듀서가 갑자기 어느 날 여름방학 때 우리가 영화를 찍는데 네. 네가 미술감독을 한번 해보렴. 그래서 사실 프로덕션 디자인의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그냥 하게 된 게 그게 제 데뷔 영화 러브라는 영화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영화, 무대, 미술이라고 하면 예. 뭐 저희가 보는 뭐 이런 세트도 이제 그 무대 미술의 일종이긴 할 텐데 너무나 막연하거든요, 감독님. 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영화의 무대 미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어떻게 보면은 화면에 아니면 영화라는 어떤 화면에 보이는 그 장면에서 배우와 의상을 제외한 모든 비주얼적인 것들은 네네. 다 미술부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는 이런 뒤에 세트가 있지만 네네. 조금 더 멀리 넘어가서의 컨셉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이 사람의 성격을 대변해 주는 것들 또 색깔로 이 사람의 성격과 캐릭터를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거기에는 조명도 들어가고 카메라의 어떤 필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미술에서 색을 뽑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세트는 스토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잘된 세트는 배우가 들어가서 마치 여기에 내가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이 액팅을 도와주고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채워지지 않는 그 마지막 2%를 채워주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감독의 눈이 돼주는 작업인 거예요. 감독님들도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 시나리오를 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머리에 컨셉은 있으세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순간 이게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네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직업이 그쵸? 아트 디렉터네요. 네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컨셉을 말씀드렸더니 닥터 컨셉을 하고 오셨어요. 오늘 역시 예, 헐리우드 예, 미술 감독답게 아주 센스 있게 꾸미고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헐리우드에서는 예, 한국인 최초의 무대 미술 총감독을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이름을 좀 널리 알리게 된 작품이 있는 건지 저희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 아, 이 작품을 이분이 만드셨구나 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글쎄 제가 독립영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영화들이 이렇게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또 한국 분들한테는 안 알려진 걸 수도 있지만 이게 교포사회에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네. 아마 여기서 부모님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네네. 이제 저희 세대나 이런 제너레이션이 그 하나 데려간 제너레이션들은 Better Luck Tomorrow라는 영화를 얘기하면 네. Oh my God, did you work on that?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사실 굉장한 저예산 영화였어요. 예.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저스틴 린이라는 감독인데 그분은 지금 Fast and Furious 시리즈를 여러 개 감독했고 스타트랙도 감독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할리우드의 에이션 근데 이분이 에이션 아메리칸이에요. 네네네. 감독으로서 또 에이션 아메리칸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일한다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일인데 너무 어려운 네. 일이죠. 예. 근데 이분의 데뷔작이 Better Luck Tomorrow예요. 와, 그 작품을 예. 하시면서 할리우드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신 거군요. 예, 그 작품이 네네. 그분한테는 학생 작품을 하다가 블록버스터로 뛰어갈 수 있는 어떤 이 발판? 네. 발판이 된 그런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도 받아 그 선댄스에서 상도 받았었고 MTV 소니에 바로 팔리고 이러면서 네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의 갑자기 그냥 오버나잇에 갑자기 스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작품. 자고 일어났더니 작품. 스타가 되어 있더라. 예, 그 얘기가 예. 딱 맞는 예. 그 Better Luck Tomorrow요? 예, 예. 예.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뭐 저희 네. 유튜브 댓글이나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좀 정보를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년도 영화입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찍었고요. 네네. 2001년에 개봉을 한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는 에이션 어떤 레전더리 영화가 된 거예요. 와. 에이션 아메리칸에. 그렇군요. 예, 그들 이 이제 교포 사회에서는 그 영화는 정말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에이션 아메리칸으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다른 큰 작품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 헐리우드에서 만난 작품 중에 지금 말씀하신 Better Luck Tomorrow가 네. 우리 한 감독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작품,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유정 감독께서는 굉장히 많은 TV쇼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셨어요. 혹시 네. 어떤 TV쇼에서 예, 무대 미술 감독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TV쇼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 디렉터도 한 적이 있고 프로덕션 디자이너도 했었는데 미술 감독은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고 Halfway Home이라는 커뮤디 센트럴에서 제 미술 감독을 했던 작품도 있고 제이미 캐넬의 익스페리먼트는 이게 히든 캐머러쇼였지만 미국 전국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바로 오늘 도착해서 그 현지 크루를 바로 모아서 이 세트를 저희가 컨셉을 잡고 다음날부터 세트를 지어서 일주일 안에 촬영을 하고 또 세트를 뿌시고 다음 도시를 준비하고 계속 그러는 쇼였었어요. 그래서 그 쇼 때문에 정말 미국 전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또 어떤 때는 그 같은 크루들이 저쪽 그 캔쿤에 가갖고 촬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 다른 TV쇼 리얼 길리건스 아일랜드라는 쇼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캔쿤에서 빌리지를 짓느라고 3-4달을 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TV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프웨이 홈 또 길리건스 아일랜드 뭐 일단은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것들은 야, 유명한 쇼에 이제 같이 작업 참여를 하셨는데 역시 직업은 못 속인다고 아까 딱 그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니까 예, 여기 이제 세트부터 살펴보시면서 이 세트는 얼마나 걸렸겠고 이 세트에 사용된 이 도구들은 무엇이고를 쫙 읊으셨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그리고 저희 뒤에 보이는 이 벽돌무늬 세트가 좀 비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규모의 세트를 제작을 하시려면은 우리 한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 걸리세요? 이거 지금 이 세트 정도는 한 반나절이면 끝나요. 반나절이면 끝나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 왜냐면은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왔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한 반나절 정도. 그렇군요. 예예. 예. 뭐 헐리우드에서 이름을 알리시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드라마 제작도 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드라마였죠? 아 그게 이렇게 내려왔네요. 네. 이거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빼줘야겠습니다. 네.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라고 장진영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장진영 씨의 마지막 작품이었고 로비스트요. 네, 로비스트라고 송일국 씨 나오고 장진영 씨 나왔던 작품이고 또 하나는 상속자들이라고 상속자들이요? 예, 이민호 씨 나오는 재밌게 봤는데 에어스라고 그죠? 예, 그거가 여기 미국 현지에서 촬영했던 부분을 제가 미술 감독을 했었고 또 영화로는 사자라고 The Divine Fury 라고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셨던 분. 아, 이태원 박서준 씨. 박서준 씨. 예, 예. 예, 그분이 나오는 영화예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또 미국 현지 촬영을 제가 했었고. 아, 예. 그렇군요. 예.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처음에 헐리우드에 데뷔를 하셨을 때는 우리 한 감독님께서 유일한 한국인 미술 감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황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한국인 감독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유일무이하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이제 유니온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의 작품을 겹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오히려 뭐 아트 디렉터나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레벨에는 조금씩 이런 에이션들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인종 비율이 궁금해요. 거기 스텝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씬을 찍는데 적어도 이제 200명에서 300명의 스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에이시아는 물론 거의 없겠지만 많지 않겠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라면 이제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들이 있지만요. 이 백인 남성. 네. 백인 남성이 절대 다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인 여성들. 그런 다음에는 이 블랙 그 흑인. 네. 또 이제 히스패닉 라티노라 그러죠. 예. 요즘은 라티노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 테크니컬한 분야라든지 네네. 아니면 스텝이나 뭐 또 이제 그런 또 higher up 이제 그런 키 크루들도 네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 편이고요. 에이시아는 제가 볼 때 글쎄 백인 남성이 한 60%, 백인 여성이 한 20%, 나머지 이제 이게 이제 80%고 20% 안에 5% 정도, 5% 예. 미만이 에이시안이고 나머지 15%에는 히스패닉이나 블랙 이런 분들이 더 계시고 아직도 네. 엄청나게 좁은 네. 문이네요. 네. 네. 그렇지만 오히려 액트레스나 액터들은 네.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분들이 활약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또 기생충이 오스카 또 상을 휩쓸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아, 뭐 이건 사담인데 사전에 네. 저희가 오가지 않았던 얘기긴 네네. 한데요. 기생충의 세트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이제 이 미술이 좋으면요, 예. 영화의 질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세트 같은 경우 그 집이잖아요. 예.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게 세트일까? 집일까?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 왜냐면 각도며 이 컨셉에 너무나 이 모든 동선이며가 딱딱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찾는다는 게 쉽지 않고 제가 들었던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완벽성, 철두철미함의 근본을 둔다면 네. 분명히 세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트였다 그러시고 네. 심지어 그 물난리가 났던 그 거리 그것도 전부 세트라 그러셨고요. 와, 네 그런 걸 만드시는 네. 거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그렇죠? 예. 네. 언젠가는 봉준호 감독님하고 또 작업을 같이 하는 날이 오겠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COVID-19 때문에 영화 제작은 전면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할리우드 영화 시장은 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 영화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네. 리걸이라는 띠어러는 지금 파산 직전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뭐 AMC도 상황이 좋진 않고 그게 영화관이 없어진다는 건 영화의 컬처가 변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영화가 나오면은 보통 영화관 가서 팝콘 먹으면서 개봉날을 줄 서고 뭐 카스튬 입고 이렇게 막 완전히 다이하드 팬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컬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같이 사라질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에 사람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 지금 뭐 재택근무도 하시고 TV 쪽이 영화보다는 조금 더 강세일 것 같지만 예. 영화 시장들도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게 트렌드인데요. 네네. 이제 인디펜던트나 조금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큰 버젯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건 그렇게 네. 미디움 버젯으로 건데 그런 영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네. 정말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만 남게 되는데 점점 더 그거를 부추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팬데믹도. 왜냐하면 네네. 수자체가 줄어들면 영화 쪽에서는 어떤 uncertainty가 있는 것보다는 네네.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런 시리즈로 마블의 뭐 개런티가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찍으려고 할 것 같고 점점 더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한인 최초 할리우드 미더스의 손 한유정 아트 디렉터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의상을 꾸민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헬로윈 전날인데요. 네. 사실 뭐 할리우드 영화계의 세트는 매일매일이 헬로윈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보통 공포 영화의 네. 예, 그 무대 미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공포 영화도 이제 미술의 어떤 하나의 줄기이기 때문에 네. 접근 방법은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피 네. 이런 부분에서의 리얼리스틱한 부분 또 이 영화는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수십 번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리세팅을 한다 그러는데 전 장면으로 다시 이 피 튀기 전에 장면을 다시 세팅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스페셜 그러기 때문에 스페셜 이펙트를 맡아서 그 부분을 또 해주시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네네. 저희 회사는 같은 경우는 그 부서를 따로 하여를 못하다 보니까 미술부에다가 그 모든 걸 다 맡겨요. 와.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어떨 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뭐 예를 들어 피가 확 튀는 장면이 감독님은 이 걸려준 어떤 십자가 걸려져 있는 그런 그림에 피가 확 튀기를 원하셨어요. 네. 튀는 걸 어떻게 찍느냐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 카메라 바로 밑에 숨어갖고 네. 붓에다가 빨간 피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뿌렸어요. 아. 그리고 그림을 여러 장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걸 지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장을 만들어서 이 그림을 빼고 또 새 그림을 걸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서 결국 감독님이 원하는 피 패턴이 나올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예. 또 어떨 때 정말 피가 없을 때는 케첩으로 하는 저 회사는 영화들도 많은데 전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네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네. 이 리얼리스틱한 어떤 몰입도가 많이 떨어져서 네네. 공포영화 같은 경우는 리얼리스틱하게 만든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배우하고 의상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제작하는 것이 무대 미술이다 했는데 네. 맞네요. 그 네. 얘기가 딱 그렇죠. 예예. 예. 혹시 그 핼러윈과 관련된 영화는 아닐지라도 네. 비슷한 류의 작품을 혹시 제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미술 감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Little Heroes 2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홈얼론을 강아지들하고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홈얼론의 강아지 버전. 예, 강아지 네네. 버전.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카스튬 샵에 이 강아지가 막 숨어 들어가고 남자 주인공이 그 강아지들하고 같이 숨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포 네. 할로윈 카스튬 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저희 회사 영화다 보니까 저희가 없는 버젯에 아이디어를 짜갖고 막 뭐 가면을 만들고 또 공포 그런 이제 귀신들 만들고 그 세팅을 하고 막 그랬었었죠. 네. 야, 그 저예산 영화는 사실 보면 뭐 귀신을 만들거나 이런 게 다 특수 분장이나 어떤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없는 비용으로 그거를 제작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좀 이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지. 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한번 이제 그 카스튬 샵을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다 돌아봤어요. 그 이제 소품실들을 돌아봤더니 거긴 저희가 소품을 빌릴 수가 있는 건데 너무나 멋있는 것들은 일주일에 소품 하나당 몇백 불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몇백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가 한 20개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에 한 300불만 잡아도 20개면은 그게 6000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예산으로선 그게 그 씬 전체를 찍어야 되는 건데 그 귀신 외에도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 아이디어를 짜다가 그때 미국 어떤 이제 스태프 중에 하나가 아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다. 섹스숍에 가면은 그 이 돌이 있는데 그 블롭돌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온 지 얼마 된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서 네가 그럼 알아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나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20불이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용품 샵에 간 거예요? 네네 성인용품 샵에 가서 그 친구가 그 성인용품 중에 하나인 어떤 이렇게 부풀어지는 인형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20개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에다가 카스튬은 막 멋있는 이런 귀신 카스튬을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마스크를 저희가 직접 메이크업을 했어요. 와. 마스크에다가. 네네. 그래갖고 가발 씌고 해서 저희가 전부 수제작으로 20개를 만들었습니다. 미더스의 손이 많네요. 진짜로. 예. 예, 그런 저예산 영화도 그 관객이 봤을 때는 감쪽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가 들어간 소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모르죠. 예. 예. 그 무대 뒤에서는 또 그런 로고들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작품 의뢰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 작품을 선정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점이세요? 저는 이 작품의 스토리도 중요하고 장르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미술적으로 어떤 챌린지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한테 도전이 되지 않는 작품은 네. 그러면은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안 하시는 편인 거예요? 조금 뭐랄까 거기에 플러스 저는 사람을 봐요. 같이 일하는 네네. 사람. 중요하죠. 네. 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품만 보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버젯만 보는 디자이너들도 있고 나는 저 회사는 절대 안 해. 네네. 어느 정도 스케일 이상만 할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일했던 감독들이나 또 새로 일하는 감독들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그분들이 네. 추구하자 하는 게 저랑 맞는 부분, 네. 미술적으로 챌린지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네. 아까 배우하고 무대 의상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무대 미술 쪽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뭐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그렇죠. 엄청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특히 그런 시대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이제 저희가 이 스크립을 받잖아요. 네네. 스크립을 받으면은 스크립을 애널라이즈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라인 바이 라인 이 스크립엔 안 써 있는 거지만 네네. 저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크립에는 뭐 쟈니 침대에 누웠다. 네. 그리고 둘러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침대가 있으려면 잠깐 그 앞에 러그가 있어야 되나? 그 뒤에 필로우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그 사람은 담배를 피는 캐릭터일까? 아닐까? 막 이런 정말 라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네네. 이런 캐릭터를 저희가 다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모를 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상의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 미술과 네. 그 배우와의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침대에 있는 필로우 이 베개 하나까지 계산된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 다 네. 계산을 해서 연출을 네. 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와,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속 세트를 아주 좀 작게 미니어처로 제작을 해서 화면에서는 크게 보이는 네. 그런 기술을 쓴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좀 특수 제작 영화들 예를 들어 예. 경우에는 과거에 약간 CG 전에 그전에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쓰여졌었는데요. 네네. CG가 발달이 많이 되면서는 많이 줄었지만 어떤 감독들은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사실 저희 미술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런 미니어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감독님이 이제 이 세트를 3디멘셔널리 본인이 이해하고 싶을 때 네네. 그거를 제작해달라는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멋있는 3D 드로잉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네. 그게 이런 미니에이처를 보면서 거기서 봤을 때 어떤 오는 배우가 여기 섰을 때 카메라가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전체 그림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독님들은 반드시 세트를 꼭 모형으로 제작해달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그걸 아예 본인 방에다 갖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모든 카메라 세팅이며 배우의 동선 이런 걸 그걸 보면서 다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세트라든지 뭐 모형이라든지 무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영화가 종료되게 되면 제작이 끝나게 되면 네.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잘 뒀다가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세트 벽 같은 것들은 당연히 치워줘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저희가 제작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재활용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없어져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창고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튜디오 작품은 더더군다나 네. 미술부에서 제작한 모든 게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예. 끝난다고 저희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벤토리를 정말 요만한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전부 저희가 리스트를 제작해서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결정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큰 영화들은 네. 아니면 TV쇼는 혹시나 재촬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모든 걸 스토리지에다 한 1년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재촬영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 물건들이다 싶은 건요.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세일을 합니다. 아, 팔아요, 네, 다시. 거라지 세일처럼 네네. 첫째 대상은 스탭들한테 50%를 할인한 가격에 아, 팔아요. 사신 적 있으세요? 사신 적 있고 전 판 적이 많죠.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네. 저는 미술 감독이다 보니까 공짜로 네. 받은 적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리나 이제 집 같은 것도 무대 미술로 꾸미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른 작품을 찍을 때 네네. 소품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가구의 어떤 위치 같은 것만 좀 바꿔서 네. 재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럼 장소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사실 세트를 짓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네네. 세트를 짓는 건 정말 꼭 세트를 져야만 한 이유가 있을 때 짓고요. 네.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헌팅, 한국에서는 헌팅이라고 그러고 여긴 스카우링을 간다 그러는데 스카우링을 네네. 가서 그 공간을 보고 그 공간이 바뀔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주로 그걸 선호하는 부분이죠. 어떤 예산적인 거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네. 아까 요즘은 CD가 정말 많이 발달을 했다. CG가. 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미니어처로 제작하는 거는 네. 감독이 3D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많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래도 CG로는 안 되고 네네. 이거는 반드시 네. 실사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무대 미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댄싱 닌자라는 작품을 했었던 경우는 이게 CG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그 홍콩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CG 제작자가 저희랑 합작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예. 그분은 홍콩에 있고 전 미국에 있다가 촬영은 결국 저희가 할리우드 스텝이 한국에 가서 촬영했던 영화예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분하고 저랑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논했는데 그중에 그분이 특히 세트 제작을 원했던 부분들은 어떤 예를 들자면 하나는 이게 드림 시퀀스였어요. 어떤 네네. 꿈에서 꾸던 장면인데 손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제자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막 구름 같은 게 있고 이런 상상 속의 세계였어요. 네네. 근데 이 손을 꼭 제작을 해달라 그러셨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누가 와서 서는 건데 네네. 이런 어떤 공중에 누군가가 선다는 개념을 이걸 전체 CG로 만들려면 너무 일이 커진다 그러셔서 네네. 저희가 손을 제작을 하고 이거를 초록색으로 왜 그린스크린 뒤에 그린스크린 깔고 크로마키 빼는 크로마키로 하고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초록색으로 이걸 칠을 해갖고 예. 모형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CG를 입히는 것 자체는 훨씬 쉬워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보통 그 헐리우드는 블록버스터가 많잖아요. 영화들이 네. 무대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제작비가 정말 뭐 기하학적인 숫자로 넘어갈 때가 많은데 어느 정도예요, 보통? 무매한 질문인가요? 예,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어떤 영화는 미술의 비중이 굉장히 큰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작은 영화가 있고 프로듀서들의 마인드는 대부분 비슷해요. 미술부에서 돈을 아끼려고 하세요. 그렇군요. 카메라 장비 네. 비싼 거는 안 아끼세요. 네, 돈 쓰는데. 근데 제가 그걸 단연간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는 걸까? 이런 거예요. 미술은 플렉서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카메라 장비는 이 고정 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무슨 카메라는 얼마. 네네. 근데 미술은 여기 가면 소파가 500불인데 저쪽 가면 50불에도 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끼라고들 하시는데 네. 보통 한 5% 네. 에서 한 10% 차이가 아닐까 전체 버젯에. 근데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한인 최초 헐리우드 미더스의 손 한유정 아트 디렉터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딱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셀럽들의 민낯. 그걸 늘 마주하시잖아요. 작업을 네. 하실 때마다. 네. 그들의 민낯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몇 개만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The Man from Elysian Field라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영웅 같은 그 앤디 가르시아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앤디 가르시아요? 예. 네네.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앤디 가르시아한테 너무 반해서 네. 저는 케빈 코스트너요. 진짜 맞아요. 그 너무너무 멋있었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첫 작품에 그분이 딱 나오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떨리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내가 할리우드에서 네네. 이분하고 일을 하구나 이랬던 작품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분이 감독님하고 네.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크루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고성이 오간 적도 있고 오. 배우가 감독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어그리를 못 하셔서 동의를 못 하셔서 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네. 한 번은 제가 이제 배우들이 들어간 그 하얀색 그 차를 트레일러라 그러잖아요. 쉴 예. 수도 있는 공간. 네네. 트레일러가 이렇게 막 끼꾸뚱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네네. 저 차는 왜 흔들리는 걸까? 네. 봤더니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감독님이 도망가려고 나오시고 예. 뒤에서 누군가가 감독님을 잡아 끄는데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겁니다. 그 트레일러 안에서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볼까 봐 네. 또 프로듀서는 이 문을 길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문을 닫으려고 활짝 열린 문을 네네. 막 결국은 그 띠뚱거렸던 게 그 두 분이 싸우시느라고 현장에서 그런 일도 발생을 네. 하는 거군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네, 네. 그런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작업을 하셨던 배우들이랑 찍은 사진을 몇 개 가져오셨는데 지금 그 프렌즈에 나왔던 이 배우 이름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배우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셨었고 앤디 가르시아 방금 말씀하셨던 네. 분 네. 그다음에 벤 스틸러 네. 벤 스틸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예, 그런 분들도 계셨고 우디 앨런, 네. 우디 앨런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우디 헤럴슨, 아, 우디 죄송합니다. 우디 헤럴슨, 네. 네.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은 다 나이스하시던가요? 네, 되게 프로페셔널 하시고 네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네네.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가장 떠오르는데 그때도 리틀 히로스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초반에 나왔을 때 했던 영화인데 그때 제가 영어도 좀 모자라고 이 할리우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있을 때잖아요. 그 생일을 이해하는 거는 일반 네. 사람으로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미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고 하게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때 이게 스페셜 이펙트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었어요. 근데 거기 감독님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세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트가 이렇게 자동차가 날아가면서 이 벽을 꽝 받고 지나가는 건데 네. 이 벽을 본인이 만드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술이지만 사실은 네. 차가 뚫고 지나가는 건 배우의 어떤 스턴트맨의 네. 안전이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벽을 만들어야 본인이 안심할 수 있다. 네가 네. 만든 벽에 우리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 회의 때 본인이 먼저 네. 그걸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벽을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 세트를 딱 갔더니 벽이 없는 거예요. 촬영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감독님이 벽이 어디 있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쪽 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스페셜 이펙트 특수 그쪽 부분에서 저희한테 세트를 미술부의 작품 일인데 우리가 왜 제작을 하느냐고 갑자기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슈팅 1시간 남았는데 네, 정말 와. 모든 미술부가 지금 멘붕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감독님은 폭발하기 직전이시고 제가 그래서 분명히 또박또박 그 당시에는 좀 모자란 영어였지만 당신이 이거를 짓기로 했었고 우리는 거기에 다 어그리를 했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와서 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저더러 Maybe you didn't understand 이러는 거예요. 영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한 바로 거죠. 바로 그거죠. 네. 제 영어를 갖고 물고 늘어주시더라고요. 전체 스태프가 보는 앞에서. 네. 정말 저는 황당한데 어린 나이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어린 예. 나이에 황당한 그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스태프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네. 왜 얘가 라이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정말 make a scene 네. 진짜 막 난리를 치셨어요. 오케이 지금은 싸울 시간이 없다. 누구든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밖에 만들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 우리가 만들자 이래서 결국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정말 라스트 미닛에. 그리고 제가 그 대신에 감독님이랑 프로듀서한테 만약 우리는 스턴트 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벽에서 누군가가 다친다면 미술부는 책임이 없다는 거에 사인을 하셔라. 네. 그럼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 그 정도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졌었던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좀 뼈아픈 어떤 가슴 아픈 이민 역사에 껴있는 그런 네. 에피소드여서 생각이 네. 많이 나요. 네, 네. 네. 우리 한 감독님께서는 아마 뭐 한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었고 또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2의 한유정이 되기 위해서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 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명문 중고교를 나오셨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오셨고 이분 여기서 이제 그 대학원도 명문대학원을 나오셨는데 아트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헐리우드를 꿈꾸는 분들 기생충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이렇게 뭐 미술 쪽 그러니까 미대 쪽 관련된 예술을 공부해야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예 꿈을 꿔볼 수 있는지 후배들에게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미술부에는 되게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거든요. 소품 담당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미술 감독 내지는 아트 디렉터를 꿈꾼다. 나는 그것만이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아니면 어떤 그런 순수 미술도.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공간을 이해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세트에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적응도 쉽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면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나 아트 디렉터를 꿈꾸고 왔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떤 쇼에서 소품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기 적성이 너무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키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아니면 여기 있는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적성을 따지기 전에 장이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헤드니까 네. 난 저거 해야 돼. 근데 네. 나중에 해보면 아, 난 사실 소품이 더 재밌었는데 네,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인정신 개념인데 소품도 소품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예.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분야별로 이런 장인들이 많아지면 네. 한국 영화의 질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 뼛속 깊이 이 꿈을 꾸기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길면 더 많이 길게 만나보고 네. 싶은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